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윗이 여기 보세요. 자, 18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그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건진 받았어요. 해방받았어요. 그때 감동에서 기록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터널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겼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데 근데 놀라운 게 사무엘하 22장 이거 똑같아. 한 일도 안 틀리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501페이지. 22장이 그대로 전체 한 절도, 한 글자도 안 틀려. 아니, 성경이 기록을 것 많은데, 어떻게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 그잖아요. 잊어버려.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그대로 똑같아. 한 자도 안 틀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아니 성경에 기록할 것만 한데 왜 사무엘하 22장에 이거다고 시편 18편에게 한 줄도 안 돼 그대로 있냐고요. 실수했을까? 실수해서 이렇게 성경 만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하면 키가 딱 키를 얻어버린 키. 다윗이 완전히 대적에서 구원하신 날의 감동으로 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 키를 줬는데 이 키를 넣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딱 기록했구나. 자, 본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승리자거든요. 다윗은 100점 100승. 왕 중에 왕. 최고의 왕 다윗. 왜 다윗이 이겼을까? 오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랑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이 말씀을 깨달았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전선 줄 것 같아. 전류가 흘러요. 그대로 그걸 사용하면 내 거 되고 안 쓰면 못 되고 전력이 풍부한데 그걸 돌리면 되고 전기 없으면 냉장고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이렇게 와 있는데도 안 쓴 사람 안 써요. 안 써.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을 준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사람이 에너지 힘이 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돈이 생기면 기가 팔랑팔랑해요. 돈 있으면. 돈에 힘이 있어요. 명예 권세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의 원천인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요. 안개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힘, 하나님 내 힘의 원천,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반석 뭐요? 지금 미끌미끌한 게 아니고 내가 서 있어 바닥에 서 있는 자리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반석이시고 또 나의 요새 빵가 모르는 것을 나를 보호한 요새 그리고 나의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가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 바위 덩어리 밑에 있으면 보호가 되거든요. 나의 하나님 방패가 되고 그분이 구원의 뿔, 권세, 나의 산성. 옛날에는 산성 안에 들어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의지한 만큼 하나님 반석되고 뿔도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 다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생, 파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산성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서 어디리로라 그 말은 진행인데 지금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한때는 항상 얻게 돼 있어요. 사망의 줄 나를 얻고 불의의 장소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인 나를 두르게 하고 사망의 골목에 이르렀다. 그때 6절 이거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할렐루야. 나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를 건지리니 네가 내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 모든 그런 문제 많은 그 대적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문제가 많은 말수록 공이 많은 말수록 하나님 품에 더 들어가 보죠. 직접 싸우진 않아요.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직접 부딪히면 백전 백패입니다. 절대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물론 화가 나게 그거 직접 상대 싸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내가 싸우면 백전 백패라니까 안 돼요. 딱 맞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의 근심, 염려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건 나는 평안해버려. 짐을 딱 맡겨버려.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맡기 의지한 거거든요. 내 짐을 질 것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일하시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고 기도인데 내가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이고 기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옮겨버리거든요. 옮겨보면 내가 평안해야 돼. 그래서 평강이 오고 평안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쳐져 있으면 안 맡겨져. 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맡겨집니까? 머리는 내 가슴에 근심이 아픈데 못 맡겠다는 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맡겨지는 믿음, 맡겨져요. 맡겨져.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 답답 믿어지는 믿음. 문제를 딱 맡겨. 그래서 내가 평안해. 아이고, 홀가분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주님 일하거든. 근데 기도하고 나서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 못 맡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일 못해요. 짐을 다 이미 맡겼다 맡겨버려 놔둬버렸는데. 그리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맡겨지질 않고 평안이 안 와. 잠이 안 와버려.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목사가 스트레스 받고 잠을 안 한 것은 그것은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솔직히 나도 만약 그런다면 상수가 아니라 하수예요. 하수. 상수는요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평안하고 막 돌아다녀. 좀 소가지 하나 없니? 소가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 진짜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자예요. 그 사람은 연기를 한 사람이고 고수. 뭐라고? 고수. 하수는 스트레스 받고 막 아프고 막 고통을 느끼고 왜 내가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하수지. 연기를 모르는 사람이 연기를. 응? 내가 이러다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다. 나 스트레스 받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거 내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 하는데 너 근심이 없냐니? 너는 하수다. 지성소에 못 들어갔네. 놓치다 임마. 이 말씀 깨달으시 아멘하시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이제 그 문제는 쥐어 이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인데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면 성도 기도를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5분도 못 하고 근데 30분 막 여기 기도하고 저기도 불타갖고 막 기도식에 막 불이 붙었고 그 연기가 열린 사람이고 그게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하나님 귀 먹으시냐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연기가 열린 줄 알아. 5분도 기도 못해. 종교인을 믿는 거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불이 와야 되는데 불. 통성 기도. 성경에 통성 기도란 말은 없어요. 부르짖으라 촤아 부르짖는 통성이죠. 그러니까 통성 기도 부르짖는 수준 뭐 우리나라 세계적 보면 주여 삼창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부다.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주여 하고 막 이 부르짖는 것은요 이 집중이 되고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이 열린 거야. 자,
근데 부르짖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18장 전체를 제가 설명했습니까? 맥만 잡아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넘겨봐요. 땅이 진동하고 뭐 여러 가지 코에 연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우박 광채가 숯불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오고 13절 막 이런 그 자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지금 일한다는 표현인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 18절 자 18절 읽어 시작 그들이 그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랬으나 여호와께 나의 의지가 되도다 자 의지가 믿음이죠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넓은 곳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좁은데 넓은 곳 좋은 데 이런 데였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선의 깨끗함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제 말씀 지켰죠 기도는 하고 말씀을 안 지켜 기도는 말씀을 지켜 힘을 준 거야 힘 능력이 부려오는 거야 그래서 22절 규례를 내 앞에 있고 율례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만에 신비적으로 판에 들었다고 하네 말씀 살살하면서 네임에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안 와요 그러면서 24절 의를 따라 갚으시고 목전에서 깨끗한 대로 갚으시고 25절 26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안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한 보이시고 사랑한 자에게 주의 것을 보이시고 자 내가 자비로우니까 자비를 주고 깨끗하게 깨끗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보고라고만요 이건 교제고 대화예요 촤악 기도하면서 주의 감동 그러면 주의 감동 대화거든요 아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니까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도 우리 하고 싶은 말 없겠냐고 깊이 기도하면 감동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안 할게요 막 혼자 막 애들이 혼자 막 놀고 장난치고 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막 혼자 기도도 이랬다 하나님의 귀에다가 막 들려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오면 찔러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꼭 그렇게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꼭 주셔갖고 말은 내 모습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부드러워져 막 회개를 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야. 나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게 돼요. 하나님 반대들 하나님 잘못했고 하나님 뭐 좋아 그래 내가 너 서운했다. 네가 그러면 되고 그냥 안 할게요. 이제 잘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마음이 딱 다쳤다가 풀어지죠. 기분이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대화하면 하나님도 마음 다 풀으셔. 그래 그래 고맙다. 하나님도 그게 나라고. 또 하나님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님 말씀 내기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말씀 살지 못했어요. 그대로 살게요. 그 이제 말씀이 나를 찔러. 검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같이 가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만져드리고 막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도 마음 좀 풀어. 하나님도 뭐 화가 나셨다가도 그냥 알았다. 그래 네가 그런 게 알았다. 내가 이제 마음 좀 푼다. 나 마음도 나도 힘들어야 막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하신데 성령을 얻은 성령이신데 비둘기란 건 뭐냐? 비둘기는요 떠나고 도망가 봐. 절대 비둘기는 무리하지 않아요. 기지 자체가. 비둘기는 정조가 있는 세대. 비둘기는 둘이 살다가 하나 죽으면 그 다음에 절대 재혼하는데. 그 성격이 있더라고. 무슨 말 알겠죠? 비둘기는 혼자 꽤 살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 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달게 드리고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 부르고 뭐 이쁘다 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만지르고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검으로 찔러갖고 자르고 수술하고 그래 나를 만들 기도 말씀 이렇게 이제 기도는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자 오늘 봤어.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대로 완전히 보이시고 깨끗하게 보이시고 다 그러면서 29절부터 봐요. 29절 시작 내가 주를 위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난 참 이게 너무 좋아.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주님과 옛날 의뢰가 가지 나무가 붙어있는 겁니다. 적군량에 달려가 내 안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이야 멋있어. 담을 뛰어넘어버려. 어떤 장애물이 있거든요. 전 장애물 있으면 잘됐다. 하나님이 시험 주네. 이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데 큰 시험. 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구나. 내 실력을 인정해. 어마어마한 시험이 와버렸어. 하! 하나님 내 실력 인정해. 좋아 안 좋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니고 시험이 큰 만큼 잘 됐잖아요. 여러분 인정해 주고 좋아 안 좋아?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진짜요? 나 너 믿는다. 정말이 그래? 나는 믿어요. 야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다네. 막 좋아하고 싶으면 낳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 뭐 신바람 나고 담을 뛰어넘어. 막 뛰어넘어. 뛰어넘어. 저는 보통 별 능력 없는 것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원래 2부 때 살고 3부 좀 살아요. 2부 때나 3부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담을 뛰어넘으라고. 우리 하루 3번 예배 언제부터? 안양 목사 집회 때부터. 부흥이 오라겠고. 경찰들이 모두에게 막아. 경찰들이 못해서 나한테는 기회로다. 잘 됐잖아요.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그중간 부흥이 했잖아요. 그리고 낮에 해버려도. 또 누가 저녁에 그 사역이 있나고 오기름이 안 와버려. 광고했는데 그 목사님 이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참 그분이 아 온다고 내 안 와버려.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짜. 아 그래갖고 공급게 저녁에 계속 예배드렸네. 자 그제 세 번 예배해드리고 기도한 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됐잖아요. 아냐 목사 부흥이 이게 경찰들에서 막냐고 그때 코로나 예방에서 못 온다고 거기서 실경하고 난리 났어. 그래? 잘 되네. 뛰어넘어 버려. 뛰어넘어 날아버려 그냥. 응? 코로나 문 닫아? 그러니까 나 세 번 드려버려야지 이제. 문 열을 허락할 때나. 뛰어넘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뛰어넘으면 돼요. 이 장애물 보면요. 이 장대를 딱 짚고 휙 날아간 거 봤어? 올림픽 때 경기? 그게 답이 나왔더라고. 3절 시작. 하나님의 도로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 방패시다. 말씀을 가지고 그 장대를 짚고 뛰어넘게 한 것이 말씀이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다가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본문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뛰어넘으시고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말씀을 적용시키게 만든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만 계속 신비주의로 가요. 받아들였다 해도 아무 말씀은 십자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모든 게 하나도 없어. 장애물 다 뛰어넘어. 믿음은 현찰이야. 믿음만큼 역사가 나. 내가 100조 믿음이 있으면 63빌딩 5조 10조 주면 내가 사부를 쓰고 있어. 뭐의 문제 그런 것이 뭐의 문제냐고. 믿음이 적어서 문제지. 탄도 옮겨버린데 믿음은 전능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인데 뭘 걱정하냐고. 믿음이 없구만.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 주님 만나 불이 와 말씀이 와 그래 뛰어넘어버리죠 날아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뛰어넘고 날아서 어쨌단 말이냐고. 복받았다고 좋다고? 그건 억만금을 줘도 백만개 천만개 교회를 써 주님 것이고 나는 주님의 통로가 돼서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이 날아왔고 능력이 불어왔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했고 말씀에 살아봤고 말씀의 진가를 알고 말씀의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의 생명을 얻어봤더니 영의 세계와 신령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 말하고 전능 능력을 한번 살아봤냐고. 나무 얘기만 하지 말고 아니 왜 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 하나 계시나이까. 그 떨어진 거독 갖고 여당 몰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죽게 하면서 살기로 그냥. 도전적이 그러니까 쫙 강물이
갈라져버리잖아요. 그게 능력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능력 가운데서, 아, 되구나. 어떤 도전, 이 믿음은, 믿음 자체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진짜 나는 베드로가 멋있어. 주여! 나를 위해서 무리로 나서서. 그러니까 기도거든요. 오라! 응답했고. 오라 말 믿고 걸어가더라고. 걸어가보니까 걸어가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믿음 떨어졌죠. 풍 빠지고. 그럼 베드로는 실수도 많지만 무리로도 걸어봤어. 모세도 무리 같단 말 없더라고. 아니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좀 이제 이게 기도 말씀에서 설명이 이렇게 갔으니까 좀 다시 봐야 돼요. 자, 기도하는 건데 부르짖는 기도가 뭔가, 왜 하나님이 귀먹어서가 아니고 전심으로 그 뜻이에요. 시편 119편 104절 시작. 여호와야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전심 오는 힘을 다 쫙 집중한 거예요. 집중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와. 근데 온 있는 힘을 줬어요. 내게 응답하,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라. 또 시편 118편 요전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있죠? 어려움 있죠? 아, 하나님 나 만나고 싶으시네. 사랑은 기사. 고통을 줘. 기도를 하려고. 나 깨안고 싶으신가 마. 그, 왜 나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들까? 나 기도해도 안 되네. 나 힘들어 못 살게. 그래야 되겠어. 어? 하나님이 어떤 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시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 바꿔주기 위해서 고통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셔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넓은 곳도 복 줬다네. 땅도 느껴준다네. 근데 그 고통과 기도한 가면서 자아 깨어지고 부서고 영의 사람 성인 사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노제단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누가 18장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냐. 자, 자녀가 밤낮 밤과 낮 부르짖어. 부르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좀 기도 좀 해라.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다음에 그랬더라고. 주님 재림 때 지금 믿음이 다 식어졌어요. 식어진 때예요. 어? 아니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또 믿음 얘기를 하죠. 믿음과 기도는 상관이 있어요. 가티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식어졌다니까 지금 교회들이. 나는요, 저는 진짜 뭐 저희 들을 때마다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 다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돼. 교회 갈 데가 없다고? 서울에서 등록해서 이제 한주 오내 오셨다고 하셨어. 내가 우리 교회가 뭐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 설교가. 그런데 뭐 오늘 뭐 쫙이 경상도에서 막 뭐 서울에서 또 등록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뭔데서? 오늘 9번 등록했어. 거의 90%가 예비 사람 같아. 광주에 한두 명 있고 거의 바뀌어요. 근데 그들 얘기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남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건 진짜요. 있겠지요. 못 찾아 그러겠지만 그만큼 자신을 세조가 된 교회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식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안타깝냐고. 예, 재림 때, 그 휴고 못 되면 누가 책임지냐고, 지금. 그게 항상 나, 그걸 항상 의식해요. 그걸 불주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 걸어가게 들림받을 것인가. 항상 회개와 불성령에 대해서 100번, 1000번 똑같은 말 해도 괜찮아요. 그거 안 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식어졌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전라도 광주 지역은 난 이해가 안 돼 버려.
우리 통합전 내가 우리 그 전에 부모가 오신 분을 통화하면서 좀 모아봐봐. 그랬더니 아휴, 우파 몇 명 없어요. 다 좌파들이에요. 아, 그러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아니, 전부 끝난 말이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해요. 다 좌파들이에요. 어? 옛날 개척 때 같이 있던 분이 있어. 이름 말 안 해. 하, 나는 노예가 안 가니 잘 모르거든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에? 탄식을 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기도도 안 하고 불도 없고 한 시간도 기도 못 하고 그냥 새벽에 문 닫고 앉았다니까. 응? 이게 천불날 일이야 지금. 응? 그리고 천국 가려고 휴거 돼? 시편 119편 13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 바라사오. 자, 날이 밝기 전에 그 마음 새벽에 그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부르짖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 마라에 쓴물 나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응? 그때 부르짖더니 나무를 가르쳤어요. 자, 그 나무 옆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나무, 그 나무 가지,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담으러 바꿔 있더라. 자, 그 마라의 쓴물, 그 말 뭔 말이냐면 인생을 쓰다. 나 인생을 쓰다. 인생 써요, 안 써요? 써요. 쉽지 않아요. 가, 그래서 찬양하면서 위로 받고 사는 거지. 세상 살이가 돈 벌이가 쉽지 않아.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세상 마귀 역사니까 정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믿음을 연단 훈련으로 생각해서 그랬지 정말로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근데 그 나무를 그때 모세도 뭐 기도했더니 그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면 인생이 쓴 것이 은혜로 단물로 바꿔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례를 정하시고 불이 기도했더니 해답, 여러분 문이 해답 옆에 있어요.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명철 주시고 기도하면 사람이 지혜 주시게 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복을 준다. 누군가 기도했더니 금덩이 앞에 있는 가요?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지혜를 줘요. 그리고 물건 만들게 만들고 학자는 논문 쓰고 글 쓰게 만들고 그래갖고 그 자기 분야의 그 능력을 주어 그 일을 잘하게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복을 받게 한 것이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내 영을 깨우치고 내 영이 살아갖고 지금 마음속에 내 혼을 깨우쳐갖고 영 혼이 흘러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영은 그대로 죽어, 살아있고 있는데 물질 뚝딱 주워봐야 써버리면 끝나버려요. 고기를 잡으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법을 배워야 돼. 교제, 응답, 음성.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법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니까 영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불이 기도한 거. 오늘 제일 강조했던 말씀 예레미야 33절 내게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하고 이게 중요해. 지금 예언사에 오신 분들을 캐잖아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받으면 더 좋아. 근데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음성 들으면 힘이 나니까 그리고 불이 붙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 정도 네게 응답하게 했고 그 수준이 달라면 더 깊은 수준이 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자, 은밀한 일이 보이리라. 저는 꿈노트가 몇 군데 이제 요즘 제 기록단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제 금방 보여줘도 괜찮을 게 좀 현실을 좀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난 근데 적어놓고 와 진짜 이제 이것이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 지난번에요 너무 힘든데. 아니, 노트 여러 권 있는데 딱 보니까 딱 하나 보여줘.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시험 들고 다 말했더라고. 터널을 통과한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니, 근데 가까운 데서 뭐 먼 데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그때 우리에게 시험 들 일도 없거든요. 이제 생각해, 먼 데 사람이 나를 좋아해갖고, 맞아, 안 맞아? 어쩌다 그러는데, 어쩌다 아니야, 나는 정확히 맞았어. 아멘. 근데 내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고승마, 옛날 훈련이, 그럼 괜찮아. 내가 뭐, 어차피 내가 죽음이 가란 대로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그거 곧습니까? 그럼 좋지. 내가 뭐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가는 길이라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분 내 가는 길이 있고 바울은 내 달려갈 길이 있고 여러분 달려갈 길이 다 있어요. 코스만 잘 달려갑시다. 그게 평안하더라고.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인지 몰라. 내가 상관하면 말 듣고 얼마나 이루어 되지 몰라. 뭐만 알겠죠? 그래? 그래. 세계 싸웠다고. 주사빠전고 싸우고, 대미름 싸우고, 더블 싸우고. 그래, 삼관왕이라니까. 나는 위로가 됐어요. 그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라고, 그게 응답이라고. 자.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전문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중요합니다. 자, 응답도 뭐였냐면 온전한 자, 온전한 번제.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번제가 양이죠. 근데 오늘 온전한 번제가 뭐였냐면 내가 중요한 게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드려서 번제다는 소양 각을 뜨고 피를 묻히고 완전히 100%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돼. 그 태우는 불이 뭔 불인지 알아요? 이 땅 불이 아니에요. 하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불. 그 성막록의 그 향단의 불, 지성소 그 노제단의 그 불은 이 땅의 성냥불, 라이터불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떨어진 그 불이에요. 그 불을 끄치지 말라고. 그 계속 나무를. 지금 교회에 재단불을 끄지 마라 그 말, 불을 끄지 마라 그 말, 성례 불을 끄지 마라 그 말이다. 근데 교회에 재단불 다 끄고 기도도 안 해. 교회가 기도에 불 있고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불 부르고 막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그 여기 오면 막 불을 받고 능력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 뭘로 신령 신령 성령 진정 말씀으로. 근데 인조불 제가 더블 싸울 때는 그걸 보여주대. 더블 CG 불이 인조불이라고 딱 같이 준대. 이 사람 불이거든요. 큰, 그때 그 2013년도에 이때 쓰러져 그때 3일 동안 그때 보여준 거야. 큰 체육관 다 내 전기불 확 해갖고 더블 CG 인조불이거든요. 사람 불이거든요. 불교 꼬이고 서로 굴고 사람이 만든 가운데 박애주의. 인조불.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불이거든요. 하늘의 불이 성의 불이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속인 거예요. 인조, 모조품. 그거 따라가면 지옥가.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린 그 불이 성의 불이 와갖고 성의 불로 그래서 내 자신이 태워든 건데 자 기도 응답에 온전한 번제가 필요하냐고 기도응답에 맨날 해주세요. 네가 십자가에 죽어 온전한 번제가 되고 네 자신이 죽어 그랬을 때 희생 헌신해서 고제해드리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갖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고 완전히 희생 헌신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 사랑해서 그 온전한 번제랑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 피해 재용서 감사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응답되는 거죠. 그랬더니 응답하셨더라. 이게 기도 응답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번제가 안 죽으면 성리 불도 오지 않아요. 전선줄이 절로 흐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자. 보니까 삼손이 사사기 15장 보니까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가 나에게 택배하고 1천 명을 쳐주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라서 이제
이제 죽게 죄 좀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 되어서 내 떨어지나이다 하니 하나님 내에서 한 우물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에나골이라 불렀으니 그것의 오늘까지 레이 있더라. 야 하나님 보시고 전능하셨다. 보세요. 목이 말라서 목말라 천명을 쳐 죽이고 이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어 주야 목마르 죽겠어. 근데 갑자기 우먼 퍽 터져 거기서 물이 퍽 쏟아.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 그분 예배를 받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해서 불을 받아야 돼요. 생수가 나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셔야 안 하셔요. 기가 막히게 전능합니다. 기가 막히게. 벼랑 끝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쌀 됐고 어떻게 쌀이 딱 떨어진 그날 한가마이 갖다 줬어. 그러니 내가 기억을 해. 아쉬워 보고 계시구나. 굶기는 안 했어. 어쨌든 간에 어떻게 공급해 주셨어요. 기적이 기적. 그러니까 에나골에 하나님이 근데 언제 기도했을 때 기도했을 때 자 요나스 2장 1절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자 요나가 물고 뱃속에 들어갔어요. 부르짖으니 주께 내 응생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차하면 그냥 소화돼갖고 똥될 뻔했었지. 하나가 근데 그래서 부르짖더니 근데 여기서 잠깐 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아직 못 나왔는데 들으셨나이다. 믿고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무대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난 감사한 것이 은하가 물고기 뱃속에 계속 기도했는데 요나는 캄캄한 뱃속에 물고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자 계속 기도하는데 요나가 니니왕하고 반대 다시스로 가다가 폭남 많았고 물고기 빠졌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가 다시스로 갔을까 니니로 갔을까? 어? 3일 동안 물고기가 니니로 갔겠지. 니니의 힘이 터야 되니까.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물고기 어디로 방향 간지 알아 몰라? 몰라. 아, 그러구나. 우리는 기도 응답 없다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셔. 아멘이죠? 그래갖고 니네 해변에다 폭 터해준다니까. 우리는 니네로 가고 응답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 다시스로 그것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 근데 우리는 응답 없다고. 너 응답 없어.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일하고 있다. 아멘이죠. 그 물고기가 계속 니네 일어났고 니네 힘에 폭태. 그래야 니네 그 가서 빨리 전도하지. 주님 멋있는 분이요. 날마다 걱정 마라. 지금 니네로 가고 있다. 그런 말 안 해줘. 안 해줘도 믿음으로 감사만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일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가 나고 있잖아요. 9명, 90명이 몰려올 때가 와요. 아멘이죠.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안 오지만 지금 다 생기고 있어요. 지성전은 딱 생기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야, 너무 감사해. 어제 절스팅이 목사가 그런 거예요. 미안해, 내가 다른 것 같지만 그분이 나한테 또 포항가도 그렇고 막 내 설교를 새벽에 몇 설교 새벽에 설교 나는 사실 온 곳이 그냥 즉흥하거든요. 새벽에 너무 길어갖고 20분 하고 또 30분 하고 속아지 빡에 막 나온다 해버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듣는다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냐면 그 제주목 사모님이 나한테 난 그 말 되게 너무 좋대. 우리가 목사님 덕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안디옥교회 집회한 것 때문에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 와, 안디옥기 집회, 안디옥기 강사장. 우리가 목사님 덕복, 나는 그분 보면 대단하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야, 목사로서 그 말 들으면 제일 행복하지. 쟤는 별것도 아닌데. 아니, 소가입시 일주일에 20번 설교할 때가 있어. 막. 아니, 새벽에 오전, 오후, 저녁. 근데 설교하고 싶어. 막. 뭔데 모르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듣는다고 하니까,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사실 제가 뭘 대단한 거 없잖아요. 저는 부족한 거 있던 많은 모든 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구나. 내가 잘해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 갖고도 막 이렇게 만들어. 근데 맥은 있잖아요. 아, 어디로 가야 될까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게 하나하나 아, 되새기면 돼요. 또 들어보면 또 들어보면 돼.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오늘 9명, 90명 얘기하다 90명 안 보인다 하지 말고 90명, 500명도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있다니까. 구원 받고 있다니까. 그러면 됐지 뭐요. 아니 나는 그 말 듣고 행복하더라고. 저렇게 막 은근히 자기 자랑하네. 자랑하더라도 좋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내 설교 한번 듣고 말아. 안디옥 마스 그렇게 그 고생이 만들어진 그 타이핑차 건 것도 참 그냥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몰라. 출처갖고 이런 사람 있구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저는 저도 때는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열등의식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입으로 빵빵해도 내 속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자책하고 자학이 온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비전 선포했잖아요. 100만 개 있고 뭐 멋진 다 찬다 했잖아요. 그럼 안 되면 뭐더라고. 나는 보혜성에 말해놓고 그 깨입을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몸부림쳐야 내가. 그래서 장애물도 뛰어넘어버리고 막 도전해버리고 막 어떻게 해보고 별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해요. 수많은 생각을. 예, 쉬진 않아.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월의 뱃속에 있어도 준비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4절 6절 보니까 이 공간이 불을 지지니까 공부하기 힘들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거지. 아,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진치고 있어요. 아멘. 이 영적 싸움이라고 마귀가 왔고 마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근데 마귀 오면 구랭이를 생각해봐. 뱀들이요. 악한 귀신들이요. 악하게 맞고 죽이고 지옥을 끌어가고 머무리치고 휴거 못하게 하려고 그땐 얼마나 그것들을 싸워야 되는지 기도해서 불러고 천사가 와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누가 천만 원, 1억만 갖다줘도 와 1억만 갖다줘도 나 정말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안 끝 아니야. 구렁이들 쫓아버리고 성령 부려고 천사와고 건져와고 우리가 휴거시켜야죠. 근데 그 다음에 너희는 영화에 선하심 맛보할 자다. 이게 중요하신 것. 답다.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맛은 혀로 느끼는데 보는 건 눈이거든요. 맛본다. 맛본다.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경험. 그럼 언제 맛봐?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느끼는 그 행복과 기쁨이 뭔지. 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뭐냐. 기도응답이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 응답하시거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포근함과 감사 기쁨과 희열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맛을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성령에 부르고 능력에 경험을 계속 응답 왔을 때 자녀가 불러지고 사업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없고 그 날짜에 또 돈이 오고 다 맞춰지고 이렇게 다 돌아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근데
맛보아 알지어다. 종교인들은 맛을 몰라요. 해본 적도 경험도 없어. 그냥 아무 맛 없어. 인생이 맛을 느낀 언제 기도응답에 그 다음에 뭐라는가 보기도다. 그저 너희 성도라 영화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 보조합시다. 이게 이 말 중요합니다. 자, 경외란 말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맛보아서 말씀 살았더니 이렇게 꼭 경외한 자에게 부족합는데 어느 정도가 젊은 사회 궁핍을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회 궁핍을 보이겠습니까? 살림 왕인데 늙은 사자는 이빨 빨아갖고 굴에서 죽을 수 있어요. 응? 힘없으면 뭐. 근데 젊은 사자는 절대 자기 마음이요. 근데 젊은 사자가 굶어 죽으려면 여하튼 이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지. 하나님 전능하신데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고가 있고 보아 창고가 있다니까. 내가 보아 보고 오니까 다 생각나네. 이제 저희 체험인데 한 번은요 공원 갔대. 공원 갔는데 거지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왼쪽 고지를 딱 내니까 1,000원짜리가 남았어요. 1,000원짜리가 그 1,000원짜리가 아무리 안 되잖아. 오른쪽에 딱 내니까 5,000원짜리 빨간도 있잖아요. 그 돈이 옛날 한 10년 전 오래전에 꿈꾸며요 그게 주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테스팅이라는 거예요. 그 별거 다 아닌데 주님이 그거 다 보시더라고. 근데 그때 거지가 열쇠를 줘요. 열쇠를. 열쇠가 농열쇠 있잖아. 길에. 열쇠를 딱 주면서 거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열쇠는 모든 걸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로 그 열쇠 똥구멍이라 구멍이라 있잖아. 거기다 맞추세요. 그러더라고. 그거 딱 사라졌어. 그 거지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경외한 자에게 말씀 전했을 때. 그 다음날 또 올라가. 천상 올라가네. 올라가 그 다음날 연결해서 꿈 같아. 근데 이 천국 같아. 창고가 이렇게 있어. 창고가 이렇게 다 있는데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가지고 딱 넣어갖고 아직 돌리진 않고 있더라고. 언제 돌려? 빨리 돌려갖고 열어서 무서웠구만. 이거 여러분요. 저기 작은 장 여러분요. 우리 교회 복받은 다 아셔야 돼. 선교하는 거요. 어려울 때 우리 더 선교 막 해라. 지 선교밖에 없구나. 이제 어떻게 힘만 나면 막 진짜 선교사들 만나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세미나 안 나가도 사실은요 북한 오신 분들 막 대접하거든요. 막 예수도 우리 뭐 그것이 복받은 일밖에 없어. 자 그것이 기도에서 응답 어쩌나 말이요. 내가 불쌍해서 사랑스러워가지고 주고 싶어야지. 아 하나님 쉬운 몸 준다네. 그거 사랑도 하나도 없어. 불쌍한 마음도 없어. 그리고 줄래 안 줄래? 그거 주고. 하나님이 시험 보고 있냐? 너 불이 기도했으면 주님 만났다만 진짜 만났다만 통회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이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네가 좀 변화돼. 고난을 통해 너를 깨뜨리고 있어. 곤란히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그래서 만나서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응답 결론보다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네 영성이 중요하고 엘리야가 불 떨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 되기요. 그래서 나를 너를 그런 신부로 만든 거야. 우리 잠깐 사는 거 거룩한 가운데 신부로서 변화돼서 들림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 기도가 필요하고 그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서 하지만 그 능력이 안 돼요. 어둠이 오고 그러면 한 몇 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어렵죠. 그만 안 쏘고 불도 주고 뭐랄까 가고 넘어뜨리고 불도 받고 그래서 저는 보좌 역할이지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만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조금 많은 그걸 가지고 또 풀어먹고 또 풀어먹고 맨날 백일째라 그걸 맨날 수백 번 써먹어. 그러더라도 나는 그래서 만난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얘기를 해.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조금 아는 거 그걸 가지고 세미나라고 하고 경험하고. 예. 나는 다섯 달한테 아니고 두 달한테 갔대. 뭐 둘이라도 남겨버려야지. 다섯 못 쓴 하나 갖고 묻어두면 안 된다니까. 내가 둘 갖고 남기면 넷 대고, 넷 갖고 남기면 여덟 대고. 그러니까 날마다 배 곱서 여덟이 18, 32, 64. 나가 즉시 가서 일을 해요. 기도해요. 어? 능력 없지만 최선 다하고 또 하고 또 남기고 불 주고 역사하고. 여러분요,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다른 거 있잖아요. 주님의 동행의 기쁨, 주님 사랑을 느꼈을 때 임재의 기쁨. 저는 어둠이 나가고 병이 낫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야. 감사해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 구령이 쫓아본 것이고 뱀을 잡아버린 것이고 나한테다 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 과연 얼마나 쉬고 될 것인가, 얼마나 그러면 신부가 될 것인가, 몇 프로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노심초사요. 제 마음의 한구석에는요 허자람이 있어요. 쭉 다 찾는데, 옛날 수요일 밤에 다 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쓰러질 때 다 찼어요. 그때 수요일 밤 설교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때 병원 갔고,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예, 보고 2층 보고. 사실 헌신예배 원래는요, 믿음 소망 사랑 교우 원래 의도는 전도 보고요. 자꾸 강조가 안에 미안하니까 소망 교 몇 명 전도 있으면 그걸 보고자 한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준 것만 해도 나와준 것만 고마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 저는 마음에 공허가 허전해요. 휴. 과연 내가 어떻게 약속을 말씀 믿으면서도 현실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채워야지. 저는 실력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고, 지교회도 별것도 없으면서 뭐하노 부흥시켜. 그 정도밖에 안 된마. 근데 하나님 발부둥 치고 올라가는 거요. 내 힘은 안 돼요. 나는 여러분 감사해요. 기도하고 있고, 제가 사회 갈 때 중부 있으면 기도하고 있고 전도 나가고 있고 디포되고 있고 희망이 있어요. 내가 오래 계속 보면요, 정말 내가 참 얼굴 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죄송한 파악이 안 될 때가 왜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안 쓰지 말거든요. 어? 모르는 얼굴이 많아. 다 기억을 못해 지금. 야, 하나님만 보내주고 있구나.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에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를 기도하고, 이번에 특별기도에 승리해서 여러분 다 복되고 응답과 선을 맛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